안타까운 마음이나 착잡한 심정이 있습니다. 앞으로는 이런 인재, 사건, 사고가 안 일어나고 좋은 소식만 들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얼마 전에 광주에서 네.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. 저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안 그래도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옛날 사건을 재조명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삼풍 이제 백화점 그 사건을 보고 얼마 있다가 그 일이 바로 일어났던 걸로 기억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삼풍 그 백화점 사건도 제가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서 제대로 이제 뭔가 이슈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전후 사정에 대해서 아 참 이거는 사람들의 뭔가 욕심이라든지 올바른 처사가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인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광주에서 이제 그 어떤 건물을 철거를 하다가 그렇죠 건물이 도로 쪽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시내 버스를 덮쳐서 뭐 한 8명, 9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고 뭐 나머지 분들도 중상, 중태에 빠져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연초에 이제 그때 올해 일어날 사건 사고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두세 가지 정도 공수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가 건물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를 제가 환경으로 봤다고 했고 그거를 좀 조심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공수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서 저희 어렸을 적에 이제 삼풍백화점이라고 이게 건물이 무너졌었잖아요. 그럼 건물이 무너지는 게 올해 보였어요.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부실 건축물 같은 거 특히 이제 나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. 아 이게 또 내가 또 개나은 공수 예언을 해서 이렇게 된 건가 싶은 마음에 좀 안 좋은 마음도 있었고요. 그 또 전후 사정을 보니까 또 삼풍백화점처럼 안전에 유의하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부주의한 그런 부분이 많아서 또 이게 또 좀 다툼이 법정 다툼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항상 이제 제가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책임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손해보는 사람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나 착잡한 심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세 가지 공수를 드렸던 부분에서도 이제 건물이 무너지는 것 외에도 뭐 지진 관련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터널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슈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올해 이제 터널 과 관련된 좀 사건 사고를 좀 조심해야 된다. 그러니까 올해도 특히나 터널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구간에서는 운전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. 대한민국 자체가 뭐 이렇게 땅이 흔들흔들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고요. 아마 올해도 어느 정도의 지진이 좀 있지 않을까.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지진은 요번 이제 연초에 일본 쪽에서는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한국 쪽에서는, 대한민국 쪽에서는 그런 여파가 없다고 해서 이건 아 일본이 좀 막아주는구나 지진의 여파를 다행히 넘어갔는데 아직 터널 사고에 대한 이제 그런 공수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요 관련된 이슈도 웬만하면은 안 일어나서 제 말이 좀 안 맞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사건과 관련돼서 좀 피해를 입고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신 분들한테는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. 이런 부분은 우리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일들이 이런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.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안일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인재, 사건, 사고가 안 일어나고 좋은 소식만 들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